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전부가 되고, 나의 생활의 전부가 되고, 내 생활 전부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66국의 3927, 신구약 합부가 66권이요,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입니다. 진정한 복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눔에 있다고 누가 말했습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하여 좋게 말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축복은 blessing, benediction, 헬라어서 유로기아, 유로기아. 이 말은 찬양, 아름다운 말, 감언이설, 아첨 등의 뜻이 있고, 또 축복하는 행위,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내리기를 바라는 가운데서 빌어주는 강복 등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고, 축복이요, 헌신, 봉헌, 풍성한 선물, 관용, 축복, 아첨, 연보, 복, 찬양, 찬송 등이 뜻이 있습니다. 유로기야. 이 말은 찬양, 아름다운 말, 축복하는 행위, 복을 주는 하나님의 행위, 축복, 연보, 복, 아첨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선 저주가 반대가 되죠. 축복의 반대는 저주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행복을 빌거나 복받는 사람을 촉구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로기야. 한 단계 높은 말로서는 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강복은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신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복을 말해서 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복자, 축복은 말로 표현할 때 효과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번창이요, 이익이요, 상여금입니다. 헌신된 삶은 축복의 문을 여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로기야. 지난 주간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중동에 불어닥친 기독교 개종 열풍이 일어났답니다. 이슬람인들이 급증, 예수 믿는 자로 급증하게 일어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일어나는 교회 부흥의 물길, 정말 듣던 중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 축복자는 베풉니다는 세 번째 시간이 오늘 되시겠습니다. 효자는 복입니다. 축복하는 자, 그 축복을 기다리면서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어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룻기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축복자는 찾고 노력합니다. 보아스가 기업물을 잘 찾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이 축복받기 위하여 계속 일하십니다. 축복은 내가 찾아 간직하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주시는 것은 받아 가지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받을 성도를 위하여 찾고 일을 하십니다. 룻에게는 기다리게 됩니다. 룻의 기업 물을 자가 찾아 나서는 축복자는 누굽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코끼리를 보여주면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조지 레이 코프가 쓴 책을 봅니다. 고통 중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면 은혜가 됩니다. 사건 속에 그 사건을 생각하면 그 사건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면의 다른 방향을 향한 목표를 향하여 생각하십시오. 나오미는 실패한 이민의 결과를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풍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이 성도로 본다면 보아스가 주님으로 본다면 성도를 위하여 주님은 축복해 주시기를 위하여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동동자 달릴 분자 소소자에 달릴 주 덕으로 동으로 달리고 서쪽으로 달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동분서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신없이 막 분주하게 활동하는 것을 말을 해서 동분서주라고 말하지요.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뛴다는 뜻에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님을 뜻하는 한자 성어입니다. 일이 몹시 바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다닐 정도로 서두를 때 흔히 사용하는 말 동분서주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그리 바빠 밥도 굶어가면서 동분서주 하는지 운동의 준비도 동분서주 한다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그 심정으로 분주한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포기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업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읍 장로들이 증인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받아야 할 시부모님의 가문의 기업을 물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사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룻기 4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선하고 옳은 일을 하는 데에는 공연히 비난받게 되기도 합니다. 비난이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여서 옳은 일을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난이 있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하는 자가 되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비난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갖춘 후에 일을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만일 비난을 받으면서 옳은 일을 강행한다면 비난하는 자와 화목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비난하는 자가 옳지 않은 행동으로 범죄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도 손해를 입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비난받지 않고 일하는 선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아스는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난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모든 증인들 앞에서 행동한 것은 비난의 화살이 모두 끊겨져 버렸습니다. 그 절차를 율법을 준수하는데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 그 결과였다 말입니다. 성읍 장로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증언한가 하니,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느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되기를 원하며, 룻기 4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성읍 장로들과 백성들이 증언하였다 말입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심을 봅니다. 보아스는 룻의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곁에 Jesus is around for you. 예수님은 당신의 곁에 계십니다.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Jesus around for you.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루시 베푸는 효성으로 받은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는 축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Goodness for you. 선하신 하나님. Thank you. 감사합니다. Goodness of God. Thank you.